바로 촛대바위입니다. 예, 이미 촛대바위. 뭐 정답이 다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세 분은 우리나라 애국가 첫 소절의 어떤 그 경관이 펼쳐지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아, 그게 저기가요? 여기예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애국가 첫 소절의 그 주인공이 바로 촛대바위고요. 예, 애국가 보시다 보면은 아침에 멋진 일출이 떠오르거든요. 일출 명소가 지금 보셨던 촛대바위입니다. 추암 촛대바위고요. 예,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멋진 풍경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실제로 길게 뻗은 바위에 걸리는 그 아침 해돋이가 워낙 또 장관인 곳이었기 때문에 해돋이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위가 이렇게 초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곳은 정말 독특한 또 그런 지형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동해시 남서부 일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선 느충군이라고 있거든요. 조선 느충군이 있는데 이 석회암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의 전설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전설인데요. 예전에 이 추암 바닷가에서 어부가 살았는데 이제 소실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처와 좀 싸움이 붙었겠죠. 다툼이 붙었겠죠. 네. 그런 곳에 이제 하늘이 노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두 여인을 하늘로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어부가 너무나 슬퍼했던 거예요. 바닷가에서 망부석처럼 망연자실 서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제 추암 촛대바위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바위였군요. 이 촛대바위 근처에 또 볼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최근에 또 생긴 멋진 풍경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추암 촛대바위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추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네,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최초의 해상 출렁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72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폭도 2.5m 규모고요. 또 가시다 보면 아래쪽으로 투명한 그런 어떤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좀 아찔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 촛대바위는 물론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림도 있고요. 또 동해 바다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전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함께 이제 보신다면은 더 예, 또 짜릿하시겠죠. 네. 오늘도 출렁다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번에 건너가겠어요. 그리고 여름이라 이제 해수욕장도 이제 열릴 때인데 혹시 네. 근처에 해수욕장도 있어요? 네, 추암 촛대바위의 어떤 이름을 가진 그 추암이 해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시를 대표하는 해변이어가지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됩니다. 촛대바위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추암 해수욕장이 나오게 되고요. 이곳은 동해시하고 바로 밑에 있는 삼척시의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동해안의 삼해근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기암괴석들이 계속 늘어져 있고요. 고운 백사장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한국에 가볼 만한 곳 10선으로 이제 손꼽히기도 했고요. 또 모래사장의 폭이 1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좀 여유롭게 가족들과 해수욕 즐기기 최고의 이제 풍경이 이제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추암 해변도 꼭 함께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함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동해시 여행을, 동해 여행을 같이 해봤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행 갈 때 꼭 하는 게 거의 KTX 가 몇 시간 걸려. 물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뭐 토일, 금토일 해서 후딱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데 여행은 여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KTX 이런 거 말고 예전에 왜 무궁화호도 있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타고 좀 천천히 가면서 주변도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풍경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무코등대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유명한 액티비티 즐길 만한 곳들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주변에 최근에 또 생긴 바로 작년 5월에 생겼습니다. 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라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도제비골이라는 이름이 좀 예, 신기하게 느껴지실 텐데 도깨비의 방언입니다. 아, 도깨비 방망이가 생겼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죠. 네. 예, 그래서 이곳에 가시면 이제 해발고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해발고도 59m에 이르는 스카이 워크를 걸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소망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형성해 놔가지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멋진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쪽에 저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지 못하지만 걸어가면서 본다 와라 뚝딱 하면 되나? 네.
야,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체험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아. 예,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끄럼틀의 길이가 87m나 돼요. 예,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불리고요. 전망대, 아까 보셨던 전망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한참을 내려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내려가시다 보면은 스릴을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도깨비골 양쪽으로 케이블 와이어를 묶여가지고 하늘 위를 달리는 예, 하늘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 재밌겠다. 스카이 사이클이 있는데 어, 체험 존이네. 좀 무서워요, 공중에 떠 있어서. 근데 무섭다고 페달을 이제 밟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페달을 밟아야지만 앞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셔야겠죠. 네. 아, 저렇게 탁 해서 바다로 팍 들어가면 좋겠다. 아,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상상만으로, 네. 네.